자, 두 번째 이슈는 애플과 테슬라의 전기차를 두고 펼쳐지는 치열한 신경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 LG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기차가 뭐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투자를 어느 종목이나 기업을 투자해야 되나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현대차, 테슬라 뭐 이런 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LG 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일단 그쪽도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이번에 굉장히 그 좋은 실적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단 2분기 실적이 이제 공시가 돼 가지고서 미국 증권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선은 전년 대비해서 전기차의 매출이 일단 2배 이상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본업이 충실해져서 차를 많이 팔았다. 네, 뭐 말이야 뭐 비트코인 가지고 장난을 친다 뭐 아니면 뭐 탄소 배출권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전기차 팔아가지고서 나온 이익이 일단은 10억 불 이상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충전소 부문에 대해 가지고 신규 수입이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슈퍼차저라든가 이제 메가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 나오는 수익이 이전보다 더 많이 커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빌려주고 다른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소켓이 다르잖아요. 이 테슬라하고 일반적인 그 유니버셜 그 충전기하고. 그렇죠. 근데 충전하는 단자가.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더 달아주고 이거를 다른 그 경쟁사에도 오픈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차량 판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충전소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미 정부가 굉장히 큰 그 그랜트 그러니까 지원금을 줬습니다. 2억 7,200만 불을 지금 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앞으로 이제 그 폐 붕산 광산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거기에 보면은 이 꺼진 불도 다시 모자라고 거기를 뒤져보면 거기서 이제 리튬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적인 호수에서 뽑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고농축의 고밀도의 이런 리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충분히 테슬라는 다른 그 리튬 업체에 굳이 손 벌리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이 테슬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제 이 리튬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그 이거를 해가지고서는 자기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슈퍼차저 네트워크에도 역시 이제 리튬을 넣고 전기차에도 리튬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생태계를 더 확장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일단 테슬라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애플에 대해서도 이 일론 머스크가 자꾸 애플의 신경을 건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이 테슬라와 애플이 악연이 있는 게 이전에도 테슬라에 있던 임원들을 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빼돌렸는데 이번에 또 빼돌리려고 하고 있고 또 빼돌렸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테슬라에서 이제 있던 임원들이 이제 애플로 많이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애플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 2010년대부터 원래 애플카 프로젝트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그러지고 또 하다가 어그러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는 정말로 2024년까지 무조건 만들려고 이제 거의 잡고 테슬라 전 임원이었던 더그 필드를 이제 또 불러가지고 이제 애플 전기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거기다가 자율주행 부분으로는 이전에 BMW에서 있던 그 올리 크란츠라는 그 부사장급 인사를 또 영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이면서 또 자율주행이 되는 차를 이제 즉 테슬라가 직접적인 경쟁이 되는 되겠네. 경쟁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 애플이 이렇게 자꾸 건드리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애플카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우리 업체들도 또 연관되잖아요. 네. LG 아까 LG 이야기도 나왔고 뭐 현대차는 이제 뭐 약간 멀어진 느낌은 좀 나는데 우리 기업들도 수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일단 테슬라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수혜는 보기 어려울 그렇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그 애플하고 해서 어떤 협력 관계를 맺는 거를 좀 많이 꺼려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기체적인 자체의 그 플랫폼 패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는 나머지는 다 이제 협력업체들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만든 형태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배지 엔지니어링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눈 돌리게 된 게 LG 마그나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이제 몰리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애플카 관련주들도 이제 결국은 LG하고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런 주들이 아무래도 종목들이 엮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역시도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실적이 받쳐주는 탄탄한 소형, 중소형주를 위주로 이제 갈 것을 일단 권해드리는 게 그쪽이 더 이제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LG 마그나가 우선 애플카하고 초기 물량, 계약 물량에 대해서 일단 논의는 하고 있다. 됐다. 일단 계약이 나오면 이건 정말 이슈가 되는데 아직은 논의 단계니까 논의 단계. 여기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애플카 관련 주들이라는 것이 일단 아직까지 그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직까지 3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단 지금까지 추이로 봤을 때 전기차는 일단 대세가 되었고 앞으로 이 내연기관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분위기로 가니까 이쪽은 설사 이 테슬라하고 연결되진 않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기차 투자와 관련된 힌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